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귀.
당도 수
화엄경 공부가 이제 금년도 끝이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 정행품을 시작해서 110가지의 그 명제를 말하고 그것을 하나의 문제로 생각해서 이러이러한 그 공덕 내지 법을 얻으려면은 또는 성취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제일 끝머리에 보면은 일체 중생 가운데서 제일 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1등 하고 싶어 하죠. 누구나 다 1등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저렇게 어지러운 것도 어떻게 하더라도 하여튼 남 1등 하는 거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고 그죠? 또 어떤 곳에서는 정말 진실로 실력을 쌓아가지고 1등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위대,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수승한 사람, 가장 최승, 또 가장 묘한 사람, 지극히 미묘한 사람, 높은 사람, 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사람, 뭐 위무등등, 무등등 이게 전부 제일 가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불교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 앞에서는 세상의 횃불이 되며 세상의 밝음이 되며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며 세상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며 아주 훌륭한 안내자가 되며 널리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며 인생을 안내하는 거죠. 세상을 안내하고 인생을 안내하는 그런 도자는 이게 이제 인도할 도자인데 부처님을 도사라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입니다. 앞에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여러 가지 그 불교의 명제를 그 들면서 11가지 문제를 들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문수보살이 질문한 지수보살에게 대답하는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이 문수 보살의 답이라고 하는 이제 요 정행품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품이에요. 품은 참 짧습니다. 반근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법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불법 수행을 잘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또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또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 명리하면서도 명확하죠. 뭐 복잡한 그런 불교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찬탄 문법이라 물은 법에 대해서 찬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질문 참 잘하면은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옆에서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청중들이 다 유익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고 지수보살에 이렇게 말하되 지수보살에게 고해 말하기를 선제라 아주 훌륭한 질문을 했다. 불자여 그대가 지금 위욕 다소 유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이익하게 하고자 하고 또 다소 안락 이익만 있고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안언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익도 많아야 되고 편안해야 돼요. 첫째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아주 많이 편안해야 하고 또 자기가 이익하고 자기가 편안한데 그치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해가지고 나는 지금 편안하고 나는 지금 아주 유익하다. 근데 다른 사람도 좀 유익하고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애민세간이야. 세상 사람들을, 세간 사람들을 전부 애민히 여겨서 일학 인천일세, 인천, 천인을, 천신이나 인간들을 천사에 가도 사실은 만족하진 않아요. 불필요한 점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불교에는 천당을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극락을 좋게 보지. 천당에 가면 복진타락이라 그래요. 복을 많이 지으면 천당에 가는 건 틀림없는데
그 복은 유루복이라. 새 나가는 복이라. 쓰면은 그 저기 저 통장에 돈이 솔솔 빠져나가듯이 자기가 지은 복이 솔솔 빠져나가. 왜냐? 천당에 가서 더 이상 복을 안 질려고 그래. 그래, 복지기 제일 좋은 데가 인간 세상이야, 사실은. 그래서 복도 수용하고 또 복을 지을 수 있고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데가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라고요. 그래서 천당이 그렇게 수행하기 좋은 곳은 아니다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일학천인, 그래, 천신이나 인간들을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할세. 그래서 문여시 의로다. 이와 같은 이치를 물었다. 그래, 물은 데 대해서 지수보살이 질문한 데 대해서 문수보살이 그렇게 아주 질문의 의미를 이렇게 아주 잘 정리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아주 이런 데 대한 이제 정답 기문이야. 그 물음에 대해서 바로 답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선용기심이란 말을 내가 그 말까지 이제 강의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넘어왔었는데, 불자야 마냐 모든 보살이 선용기심 하면 요게 이제 답이야. 한마디로 답을 하자면 선용기심이야. 그 마음을 잘 쓰는 거야. 그 마음 잘 쓰는 게 앞에서 질문한 110가지의 어떤 그 질문을 전부 충족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잘 쓰면 거기에 대한 110가지 질문 다 충족돼요. 다 대답이 되고 그걸 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이제 말씀드린 유사한 그 내용은 봉행불교 상습심 그런 말을 했어요. 봉행불교 상습심. 불교를 받들어 섬긴다고 하는 거 뭐냐? 항상 우리 마음 관리 잘하는 거다. 섭심, 섭할섭자, 마음심자. 마음을 잘 관리하고 마음 단속 잘하는 거다. 경계, 나 아닌 다른 바깥 세상은 그게 설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식이 되고 내 돈이 되고 내 명예가 되고 내 권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마저도 잘 내가 그 경계, 그 역시 경계야.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그 경계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잠깐 마음이 빼앗겼다가도 금방 되돌려서 초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마음 안정을 도모하는 것, 그게 섭심이야. 불교 공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와 같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봉행 불교 상섭심. 내가 그 구절을 보고 참 정말 자기 한 인생을 제대로 꾸려가는 데는 이 말보다 더 좋은 게 없구나. 세상이 온통 캄캄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캄캄한 데 이끌리지 아니하고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 마음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 잘 안정시키고 잘 단속하고 하는 거, 그건 이제 자기 관리하는 데는 최고 좋은 말이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선용기심 해야 돼. 우리 마음을 잘 써야 돼.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중생들에게. 나보다 불행하고 나보다 더 못하고 나는 그나마 불법을 공부해서 그 정도 인생의 이치를 아는데 그 정도 이치도 모르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더라도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 쓰는 게 또한 선용기심이라. 그 마음을 잘 쓰는 거죠.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쓸 것 같으면 즉흑 일체 승묘 공덕하, 일체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성취해서 얻어서 어제 불법 중에 모든 불법 가운데 신무 소외하며 마음에 걸린 바가 없고 너 어떤 뭐 경지의 불법이라 하더라도 전부 내가 활용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거래금 재불지도하며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무슨 뭐 지금 불법만 좋고 과거 불법은 뭐 더 좋다고 설사 하더라도 또 미래 불법이 또 더 좋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불법의 도에 머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불법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선용기심만 할 것 같으면 온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선용기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낱낱이 조항을 이제 그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개송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그 품이에요. 정행품이라는 게. 수 중생주하야 중생을 따라 머물러서 항불사리하며 중생을 따라 보살은 화두가 중생입니다. 부처님의 화두는 중생이에요. 부처님의 화님은 중생이야. 보살의 님은 중생이라고. 다른 사람 아니에요. 모든 불사한 중생들이 보살의 님이고 부처님의 님이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달리 표현하면 또 화두이기도 하고 항상 관심사. 화두란 말은 관심사입니다. 항상 자나 깨나 관심 가는 곳이 중생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 따라서 머물러서 항불사리하며 항상 사리하지 떠나지 아니하며 여제법상을 신령통달하여 저 모든 법상들을 법의 이치, 법의 모습들을 다 능히 통달하며 다한 일체악하고 일체악을 끊고 구족 중선한다 그랬어요. 일체악을 끊고 온갖 선을 구족한다. 그래서 뭐 제불통계라 해서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그 가르침은 제악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 그 아주 유명한 개송이죠.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모든 선을 행하라. 그 마음을 깨끗이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왕막작 중선을 대개 절에 가면 절 그 입구에 그런 것을 써서 이렇게 이제 비석으로 세워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왕막작 중선봉에 자정기 시제불교 그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텅 비우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이제 단 일자하고 구욕 중선하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당여 보현의 색상제일이며 그래 될 것 같으면은 마땅히 보현의 색상제일과 같이 되고 보현보살이 잘 생겼다는 것입니다. 색상은 뭐 밖으로 드러난 모습 이런 뜻이에요. 색상제일이 되면 일체 행운이 계속 구족하며 모든 행과 원 수행과 그 서원이 다 갖추게 되고 또 일체 법에 무불 자제하며 자제하지 아니함이 없어. 모든 법에 대해서 마음만 잘 쓸 것 같으면 그것이 다 자유자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위 중생의 제2 도사가 된다. 중생들의 두 번째 가는 도사가 된다. 부처님 다음 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다음 가는 사람. 제2 도사. 근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정행품을 잘 공부해서 정행품에서 가르친 대로만 실천하면은 바로 부처님 다음 가는 사람이 된다. 제2 도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용심하는 법, 마음 쓰는 법을 쭉 이제 나열합니다. 개송답이라 그랬죠. 개송으로 답하는 겁니다. 이게 넉자로 된 개송인데 불자야 운하 용심하여서 어떻게 마음을 써야서 마음 쓰는 법이죠. 해서 능히 일체 승묘 공덕고 능히 일체 수승하고 미묘한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용심이라. 제가 하면 이제 출가 제가 불교에서 그런 말을 하죠. 출가 출가 대중 제가 대중. 그래서 이제 출가한 대중이 아니고 여기서는 제가 대중입니다. 뒤엔 또 출가한 대중을 위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제가 집에 있으면서 불법 수행을 하는 사람들의 용심, 마음 쓰는 바 이런 뜻이에요. 불자야 보살이 제가에 사회에 있으면서 당원 중생 마땅히 원하라. 원자는 이제 뒤에다 새기게 돼요. 중생들이 지가 성공, 가성, 집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본성은 텅 비었다. 텅 빈 것을 이제 알아가지고 그 핍박을 텅 비었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나 거기 쫓기는 거예요.
세상사에 쫓기는 거예요. 집안 일에 쫓기고 세상 일에 쫓기고 그것을 면하기를 알아서 가성이 공함을 알아서 그로부터 핍박 그것의 핍박 면하기를 원할지어다 원할 원자를 거기다 새겨요. 당원 중생할 때 원할지어다 이건 누가 보살은 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집에 있으면서 늘 그 생각해라 이 말입니다. 중생들이 집에 저렇게 살고 세상이 저렇게 처해서 사는데 집이라든지 좀 더 확대하면 세상이니까 세상이라는 거 사실은 공한 것인데 정부하면 정부에서 잘못했다. 정부 누가 잘못했단 말이야. 정부 청사가 잘못했어요. 정부 기둥이 잘못했어요. 정부